안녕하세요. 보컬리스트 이정민입니다. 아, 저희 곡 스틸은 서정적이고 우울한 발라드 곡입니다.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겪게 되는 후회,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. 이 곡에 대한 감상 포인트가 좀 있다면 어떤 걸까요? 가사랑 기타랑 보컬이랑 그러니까 하모니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화요 콘서트를 준비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? 이리저리 부탁했는데 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. 그거 그래서 어쿠스틱 곡을 쓴 거거든요. 일부러 연주자분들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.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일까요? 네, 그것도 있고 복학생이다 보니까 다 신입생들밖에 없으니까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. 이번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히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? 아, 근데 전 좋았어요. 아니 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뭐 연습 계속 할 수 있고 해가지고 폐간 수련이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안에 밖에서 연습만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연습만 할 수 있었거든요. 아 괜찮다 좋은 게 아니라 네 약간 연습만 할 수 있어서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보컬리스트가 가지는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보컬리스트가 가지는 매력은 아, 다른 악기도 그런데 힘들게 산 사람은 노래할 때 나오고 그때 그 감정이 그 무대에 나오는 것 같아요. 행복한 사람은 그 무대에서 행복하게 노래하고 슬픈 사람은 아무리 기쁘게 노래하려고 해도 기쁘게 잘 안 들리거든요.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. 저희 곡 스틸은 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부르겠습니다. 너 없이도 여전히 어김없이 내 눈은 흐르고 너 없이도 여전히 낮과 밤은 오고 가고 네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이 특별했었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날 너 없이도 여전히 너와 만든 추억이 날 괴롭히고 너 없이도 여전히 너와 걷던 거리를 괜히 걸어보고 당연해 보였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걸 너를 보내고 깨닫게 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널 보는 내 눈 속에는 이제는 그만 놓아달라고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돌아오긴 하는 건지 비가 내렸었던 그날에 피해 씻긴 네 눈물을 좀 더 잃지 알아 내가 닦아줬다면 넌 여전히 여전할까
널 보는 내 눈 속에 넌 이제는 그만 놓아달라고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름 홀가분해요. 이것만 하면 졸업이었는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홀가분합니다. 혹시 공연 중에 아쉬운 점이 있었을까요? 제가 이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해서 했는데 원래는 밴드로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밴드곡으로 쓴 건데 제가 독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탁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어쿠스틱으로 한 게 좀 기타 한 대로 한 게 좀 아쉬워요. 혹시 앞으로의 음악적 계획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밴드 멤버를 모아서 락 밴드, 락 발라드를 주로 하는 밴드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